자 이제 한번 now 이제 의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의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없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의식은 없지만 그러니까 sleep 잠과 같은 거죠. 어떤 잠이냐니까 like the sleep 그 같은 잠이란 말이에요. 어떤 잠이냐니까 꿈에 의해서조차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if 문장입니다. 이 전체 여기까지가 부사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death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입니다. 한마디로 개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개이득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소크라테스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꿈에 의해서조차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잠을 잘 수 있는 밤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죠? 선택하려면은 그리고 또한 비교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조차도 방해받지 않는 잠을 다른 날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다른 날들과 밤과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또 워트 또 이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이 지났는지 그의 삶에서 이 밤보다도 더 나은 그리고 보다 쾌적한 밤이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위대한 왕조차도 그러한 낮과 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혹은 아들즈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의 밤과 낮에 비교했을 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아들즈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밤과 낮을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생각에는 죽는 거야말로 개이득입니다. 왜냐니까 영원함이 단지 하룻밤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위에 있는 것부터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전체 여기가 하나의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로서 처리와 있는 경우이고 부사어의 주어이고 동사이고 보충어가 이거의 보충어입니다. 보자. 보충어 여기까지가 다 보충어가 되네요. 그죠? 보충어 내에서 주어는 이 녀석이고 동사 또한 보충어가 이 녀석이죠. 그죠? 이거. 이 no 하고 이것은 이제 그겁니다. not a but b라고 하는 건데 not no라고 해도 되고 not이라고 해도 되고 뭐가 아니라 뭐다 이런 말 할 때 not 뭐 but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there is no consciousness 의식이 없고 그리고 잠이라는 거죠. 어떤 잠이냐니까 꿈에 의해서도 조차 방해되지 않는 사람의 잠과 같다. 같은 잠. 되게 길게 적어놨네요. 네. 그냥 명사구입니다. 주어, 동사, 보충으로 명사구가 하나 있고 또한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하나 와 있습니다. 여기가 다 명사구죠. 이 명사구 내에서 꼭 와야 될 요소 두 개. 보증관사 어가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 수식어 그리고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으로서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like the sleep 이하로 이어지죠. 그죠?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전치사와 명사구
the sleep of 이하로 되죠. 꼭 와야 될 요소가 the와 sleep, 그리고 sleep을 뒤에서 수식해주는 또 다른 전치사구, 그죠? 이 전치사구만 다시 떼서 보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명사구죠. 대명사는 명사구를 대신하니까 이 명사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하나의 절, 이 절만 떼서 보면 주어와 접수사를 겸하고 있는 who, 동사, 수동조동사가 연결되어 있죠. 동사는 undisturb, 그리고 이 동사에 필요한 보충으로서 by dreams 연결되어 있죠. 명사구 속에 정말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죠. 명사구 속에 전치사구 속에 또 다른 전치사구 속에 또 다른 전치사구의 명사구 내에 또 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오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오해하는 것이 절이 있고, 그죠? 절이 크단 말이에요. 뭐보다 크냐니까 구보다 크고, 구가 단어보다 크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 속에 구가 포함되고 구 속에 어떤 명사나 형용사 어떤 단어가 포함되기도 하지만은, 뭐 절과 구만 얘기를 하자면은 절 속에 구가 포함되죠. 뭐 명사구, 전치사구가 들어있는데 구 속에도 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는 절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절은 다시 구보다 크고, 구는 다시 절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절구절구절하다고 얘기하죠. 구질구질하다 그러나요? 그런 형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왜냐면 돼 있고, 마찬가지 이 문장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what to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운율을 딱딱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이걸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단어를 다루는 문장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글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동사 if 쭉쭉쭉 딴 다음에 여기까지군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어입니다. 그죠? 이게 부사어이죠. 너무 빨간색으로 했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고 접사 if가 있고 주어 동사 이게 주어 동사는 were 다음에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입니다. 이 절을 보니까 동사 구는 to select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죠. 여기가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 내에서 앞수식어 정관사 더와 명사 그리고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나이트를 꾸며주고 있죠. 이 전치사구에서 전치사는 인이고 명사구의 자리에 절이 와 있죠. 절이 있는데 이 절을 보자는 거죠. 이 절을 보면은 자, 이 his sleep 이 his sleep 다음에 이게 이제 주어인 주어입니다. 주어고 다음에 was undisturbed가 동사구이고 이 다음에 이게 보충어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죠. which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재밌는데 이 전치사와 결합되어 있는 문장 절이죠. 그죠? 절이 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이 which는 앞에 있는 이 전치사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his sleep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in the night이죠. in the night에서 which가 대신하는 것은 바로 이 the night를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in이 여기 in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죠. 그래, in which가
in the night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치가는 역할은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the night라고 하는 명사구의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접속사와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접속사는 접속의 종속절임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한 하는 것이 뭐냐니까 종속절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종속절 내에 어떤 요소를 대신하는 겁니다. 종속절 내에 요소를 대신한다는 것은 주어, 보충어 혹은 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사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부사어를 대신할 때는 부사어를 대신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주어나 보충어 같이 문장의 요소를 대신한 경우가 있고 또는 접속사는 또는 종속절을 표시하는 역할 외에 하고 그냥 품사를 대신합니다. 하나의 품사.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를 대신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 휘치는 the night이라고 하는 in the night, the night를 대신하고 있죠. 그죠? 그게 휘치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데 이 전치사구가 이 앞에 있는 명사 나이트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형태에서 그죠? 재미있죠? 재미있죠.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데 굉장히 의미 깊은 언어학적으로 의미 깊은 현상인데 그걸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얘기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도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언어도 수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온 결정물입니다. 인간의 육체만 육체나 정신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이 낳은 결과물도 진화를 하죠. 인간의 정신활동이 낳은 결과물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이고 하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도 그 자체로 진화를 해나가고 언어도 그 자체로 진화를 해나가는 거죠. 각자의 어떤 원칙과 원리와 결에 따라서 진화를 해나가는데 그 진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전치사 다음에 이러한 WH로 연결되는 종속절이 오는 경우입니다. 언어의 발달 과정을 잘 보여주는 어떤 예인데 요거는 얘기를 진행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니까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기회가 닿는다면. 그리고 마찬가지 다음 문장이 what to 이어집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If a person 앞에 여기 and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생략되어 버렸죠. 그죠? 자, 뭐하고 to compare 리아가 보충어입니다. Compare with this the other days and the nights of his life.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이 밤을 그죠? Compare 이 밤을 다른 밤낮에 그의 인생 동안의 다른 밤낮과 비교한다면 이런 말인데 이거 자체가 절로서 동사 were의 보충어이죠. 여기까지가 절로서 보충어인데 그 자체로 절이니까 보면은 이게 동사구고 다음에 보충어이고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온 거고 그리고 또한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겁니다. 보충어가 두 개 와 있죠. 이때 이 전치사구는 부사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꼭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ompare라는 동사가 그걸 결정한단 말이죠. 얘가 그 다음에 올 것이 뭔지를 결정해요. 얘가 이것이 오고 다음에 전치사 with로 시작하는 무엇이 명사구가 오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형식이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동사구인. 동사구 내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동사이죠. 동사구 내의 동사가 결정합니다. 재미있죠? 그 문장의 중심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복잡한 계층 구조를 형성해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문장 전체의 골격을 맞추는 것은 명사구예요. 또. 우리가 좀 전에도 봤다시피, 명사구 속에 절이 들어가고, 거절 속에 또 다른 절이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으로서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있고 전치사구 내에 명사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잡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명사구인데, 또 문장 그 자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구라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절 close의 형식이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구 내의 동사입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전체 문장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동사구가 아니라 명사구라는 거죠. 명사구의 중첩 구조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